색색으로 물든 산과들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11월입니다. 이번 가을엔 마무리를 고 길러 추수하는 대자연의 섭리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병우 교수님 자리에 모시고 10월 증산도대학교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10월에는 개천절, 한글날, 국경일이 연이어 있었잖아요. 네. 특히 이번에는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됐는데 물론 공휴일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개천절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네. 개천절에 대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우선 이제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를 그 세운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개국절이라고 하지 않고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늘의 천조로부터 천부인이라고 하는 하늘의 종통을 받아서 나라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건국의 기원을 이처럼 개천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천절은 단군 성족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연날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삼국유사나 환단고기 등을 보면 본래 환웅천왕께서 우리 동방 땅으로 오셔서 조선 이전에 있었던 나라인 배달, 그 배달을 처음 여신 날입니다. 그렇군요. 예. 배달은 단군 이전에 1565년간 18분의 환웅 천왕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 그러니 올해가 단기로는 4346년이지만 배달 환웅으로부터 치면 1565년을 더해서 5910년이 되기 때문에 개천 591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편의를 위해서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삼고 있지만 본래는 음력 10월 3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10월 상달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양력 10월은 상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 음. 개천절을 양력으로 지내는 것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무지 또는 외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음, 개천절은 본래 한웅께서 배달을 연 날이었다. 네, 네. 우리가 이런 의미를 하나 하나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의 역사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럼 먼저 10월 증산도 대학교 주요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천 가을 상생의 문명을 여는 증산도 대학교 10월 교육의 주요 내용입니다. 10월 증산도 대학교는 대전 교육문화회관과 전국 도장에서 인터넷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교육은 증산도 신앙의 사명과 비전이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의 영상 말씀을 받들며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받들며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이이고 열매가 여무는 법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를 판단을 하는 때다. 이때는 인간이 개벽을 하게 되어 있어. 인류 태고 시절의 수행 문화라는 연중 시리즈로 기획된 전지조와 태월주의 광명 문화를 열자 이기수 포정은 인류 태고 시절의 수행 문화라는 주제로 우리 민족 고유의 수행법과 태월주 수행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여는 보면 성과 명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닦는 겁니다. 천도치성을 통해 가을 개벽기 설령 봉제사와 천도식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윤영이 포정의 강원에선 풀어 조상님의 은혜와 조상 제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천도치성은 바로 이 인간으로 오신 조화 하나님의 10월 증산도 대학교는 복명 개운의 참뜻과. 일꾼의 사명이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안경전 종도사님의 도운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0월 증산도대학교 주요 행사를 만나봤습니다. 수행에 대한 교육과 제사 문화에 대한 강문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제사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상의 은혜에 대한 보원 의식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인데 사회 분위기가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전통의 정신 가치가 많이 훼손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상과 자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벌초가 번거롭다고 조상님의 묘를 시멘트로 봉분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저도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고요. 참으로 이렇게 개탄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절 연휴에 해외 여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 뉴스거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고요. 성묘도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조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들의 현주소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사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뒤 제사 문화와 조상님을 모시는 예에 대해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사도대학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인류 태고 시절의 수행 문화에 대한 강훈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숱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자님께서도 천하가 개병이라 이 세상이 전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당곡이 속의 이 광명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로 그 문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느님과도 같았던 광명의 테일 인간이 그 광명의 인간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많은 인류에게 환당고기가 제시하는 멋진 해답은 바로 뭐냐? 바로 그 광명의 인간상을 회복하여라. 이 해답이 동서고금 어느 책자에도 없는 환당고기 속의 가르침입니다. 삼성기 상편의 첫 구절이 바로 오한건국이 최고라. 바로 우리 민족의 뿌리정신이 뭐냐. 우리 민족이 나라를 채, 처음 세웠어요. 처음 세웠는데 그 정신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환. 환이라는 말입니다. 환. 그리고 장군색이 서문에서 우리 신교 정신의 중흥을 일으켰던 행촌 이함 선생님께서 삼인 지생이 거류구이다. 이 나라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가 너무도 너무도 오래되었다. 창세조서가 역가 증증이다. 그러니 그 창세의 이 세상을 처음 열 때의 그 법도와 가르침이 우리의 역사 속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증명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에 남아 있는 겁니까? 환단고기 책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환단시대에 우리 선조들께서 바로 이러한 구가했던 문화의 그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보셨죠? 1983년 이 두상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동양에도 드디어 이렇게 여신상이 발굴이 되었다. 또한 이 여신상은 세계의 많은 그런 여신상보다도 그 연대가 빠르다. 발견된 것은 요하의 상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살던 그 강력에서 바로 그 배달국 시대의 유물로서 발견된 겁니다. 몸통 부분을 보니까 뭘 하고 있는 모습이죠? 수행을 하고 있어요. 반가부자를 하고 수행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 지역에서 출토된 다른 수행상을 보면 똑같이 수행을 하고 있죠. 수행 문화, 즉 삼신의 광명의 덕성을 얻기 위한 삶이 그 당시 삶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부조상은 입을 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입을 벌리고 있을까요? 주문을 읽고 있습니다. 주문 무슨 주문인지 모르겠지만 주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역사 속에 많은 수행 문화를 보면 그 핵심이 뭐냐? 주원유공. 주문을 읽으면서 서원을 세우고 반드시 그 공력을 이루었다. 그래서 주문수행이 바로 수행의 원, 어, 원형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던 문화를 볼 수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우하량 유적에서 발견되었던 이 홍산 문명에서는 바로 이 조상신을 모신 사당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원형의 천단 천단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상제님께 제사를 올리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우주의 삼신이신 상제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삼, 어, 삼신 오재봉기에 보면. 바로 삼신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삼신의 어떤 조화 권능 세계를 한번 보시죠. 자 자상계로 자 높고 높은 하늘로부터 문득 삼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곧 일상제다. 삼신이신데 일상제다. 삼신과 일상제는 자 같은 위격이란 말입니다. 자 주체를 보면은 일신이다. 신이 세 분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작용으로서 볼때이 세상 만물에 천지인 변화를 하고 어, 현실적인 변화를 할 때는 바로 삼신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삼신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 내었다. 유인출 만물이다 했죠. 이 대우주가 이 삼신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우주의 크고 작은 모든 만물이 다 삼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우주는 그 삼신의 특성을 전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우주의 큰 삼재 하늘 땅 인간 천지인이 모두 이 삼신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 땅 인간을 천일 지일 태일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을 인일이라고 하지 않고 태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지 부모의 광명에 모든 결실을 이루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 이 대우주에서 인간보다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인간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태자를 붙여가지고 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냐? 이 삼신 세 가지 특성,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이 삼신의 특성이 세 가지인데, 이 조화지시는 강의 아성하고, 바로 교화지신 조화지신이 나의 몸에 내려와서 성이 되었다. 성. 그리고 어, 교화지신은 내 몸에 내려와서 명이 되었다. 그리고 치화지신은 내 몸에 내려와서 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세 개가 이제 인간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인간 속에 성명 그리고 정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삼일 신고에서는요. 이세 가지를 뭐라고 하죠? 삼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삼진이 바로 조교치의 삼신이 우리 몸에 내려와서 온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대우주 자체고 또 신입니다. 바로 이 성명정을 회복하면 누구나 바로 삼신 일체의도를 터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배우는 바로 이 삼신 수행법의 목적이 바로 이 삼진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자, 인간이 이제 성취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 당군색의 서문에 바로 인간은 어, 정신 불변. 감식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중도의 신법으로 불변하게 붙들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일러서 진아. 이것이 참 나라고 한다. 진아는 일신 유거지궁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마음으로 돌리기만 하면 삼신의 그 하느님의 특성이 그대로 발현된다. 상제님께서도 너희들도 수련하면 나와 같이 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지차 진원하고 이 가르침의 근원을 분명히 알고 의법수행, 여기에 의존해서 수행을 해야 되죠. 따르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길상자진 아주 길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나에게 저절로 이렇게 온다. 광명 항조하나니.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항상 광명이 바라죠. 남과 시비붙을 일이 없고 안될 일도 전부 되게 하는 기운으로 마음을 쓸 수가 있어서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의 천인상여지제에 그래서 바로 인간이 이 하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는 이때에 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연집삼신계명이 신은 규 일자이 아니라 자첫 번째로 우리가 꼭 다짐을 해야 되는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결의를 반드시 해라는 거예요. 집삼신계명. 이 삼신상제님이 나의 뿌리고 이 대우주의 뿌리고 나의 존재 의 이유인데. 그분의 도리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신의 이계맥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도전해보면, 도전 전체가 바로 상제님의 계맹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은한 인간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능이 바로 일자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교수님.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태울주 수행에 대해서 도담 나눴는데요. 10월에는 천지조와 태울주의 광명문화를 열기 위한 소양 교육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상제님께서도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남법의 구렁에 빠지게 되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수행의 올바른 공부 방법을 알고 시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 있습니다. 예,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정신문화 아, 영성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물질 문화가 그거로 가면 극적 반이라고 하는 말 말처럼 반대로 정신 문화가 다시 정신 문화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속에 깃들어 있는 광명을 체험하고 열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미래에 대한 준비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홍산 문화 유물에서 수행하는 사람 토기가 나왔다. 정말 신기한데요. 네. 그럼 당시 사람들도 수행을 했다고 볼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 이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주로 배운 것이 인류 문명이 구석기 시대를 거쳐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까지 이어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역사의 구분법은 인류의 원형 문화 또는 창세 문화를 매우 미개한 문화로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물질문명은 지금보다 못했는지 몰라도 정신문화는 고도로 발달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네. 태백일사에 보면 시의 인계자호 위 환하고 이감군 위 인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환이라 부르고 무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인이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도 모두 자신을 환. 그러니까 우주의 광명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네. 어, 광명은 밝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천지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환하게 깨우치며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이 홍산문명에서 발굴되는 그러한 유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당시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 수행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삼성기를 보면 어, 택삼칠일하사, 제천신하시며 폐문자수하시며 주원유공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37일, 즉, 21일을 택해서 상제님께 천재를 지내고 문을 닫고 주문을 읽어서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주문을 읽는 수행공부를 해서 인간으로서 성공, 즉,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주문수행을 생활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태월주 주문 수행이 수행의 원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수행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삼신상제님의 생명, 천지의 조화권, 영성, 우주의 광명을 받는데 그 하늘이 바로 태월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태월천에 주신인 태월천상원군님을 찾는 주문이 바로 우리가 읽는 태월주입니다. 네. 태월주는 증산상제님께서 앞에 훔치훔치 훔치 네 글자를 덧붙여서 어, 완성을 시켜주셨는데요. 태혈주의 원형은 사실은 태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원시적 형태의 태혈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주 봄철에 뿌리는 어, 그 씨, 씨앗에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름을 거쳐서 어,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열매로 성숙하듯이 증산상제님께서 전해주신 지금의 태혈주가 바로 열매 주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태열주 수행이 가을개벽기의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류문화의 원형 수행법이 삼신수행법이다라고 강원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삼신수행법 좀더 설명해 주시죠. 네. n swing poppy, Samsin swing poppy, Samsin swing poppy, 삼신의 생명과 그 조화권, 그리고 광명을 체득하는 그 수행법을 우리가 이제 삼신 수행법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원리가 삼일신고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이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삼신이라고 하면 세수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셋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일신입니다. 네. 일신은 절대세계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현상계 우주에서는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세수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삼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만물이 다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머리, 몸통, 사지 이렇게 세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도 상박, 하박, 손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다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세 마디로 다 되어 있죠. 네. 뭐 예를 들자면 매우 많지만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정리하면요. 지일함삼 또는 회삼귀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속에는 셋이 포함되어 있고, 어, 셋을 모으면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모두 이제 1과 3의 그런 관계를 말한 것인데요. 어, 삼신과 일신은 어, 채와용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어, 인간이 원래 몸을 받고 태어날 때는 에, 누구나 삼신, 그러니까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 내려와서 삼진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참된 것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도표를 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삼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정 이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바로 삼신이 몸 속에 들어와서 된 것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조화신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뿌리 자리인 성이 되어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만물을 양육하는 교화신은 나의 영원한 생명,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의 생명 질서를 다스리고 바로 잡는 우주의 치화신은 내 몸에 들어와서 정이 됩니다. 정은 내 몸의 생명의 진액으로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서는 신장의 수기가 바로 정의 근원이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근본 삼요소가 삼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살면서 삼진이 심기신이라고 하는 삼망으로 발현이 됩니다. 사람에게 내재된 성이 마음으로 작동하고 목숨, 이 명은 기로 발현이 되고 정은 몸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삼망이 발현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진과 삼망이 서로 작용을 해서 감식촉이라고 하는 삼도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요. 삼도는 감각적인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감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 식은 기로 호흡하는 것, 촉은 몸으로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식촉을 잘 다스려서 삼진으로 돌아가면 인간의 원래 모습인 태일의 인간이 되는데 수행의 최종 목적은 바로 광명의 태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신 수행법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지감조식금촉입니다. 지감은 일상생활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조식은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촉은 촉감을 금하는 것으로서 이 지감조식 금촉이 바로 수행의 3대 요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도를 잘 다스려서 궁극에는 자기 안에 내재된 조물주 삼신을 발현시켜서 삼신의 조화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수행의 궁극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수행의 원형이 삼신 수행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 삼신 수행법은 사실은 인류 원형 문화의 단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수행 문화의 뿌리가 바로 삼신 수행법인데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 다양한 형태로 분화가 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여러 가지 수행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원형 문화의 맥을 잘 잇고 있는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수행법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 하지만 이제 삼신 수행법의 원리를 다 이해하고 실행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에, <laughs> 네. 수행은 자꾸만 이론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laughs> 네. 실제 에, 자기 몸으로 몸소 수행을 해서 천지의 광명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제님께서 어, 후천 가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어, 구원의 법방으로 내려주신. 태열주 수행이 바로 광명의 태일 인간으로 완성시켜주는 삼신 수행법입니다. 평소에 태열주를 꾸준히 읽으면 성명정, 심기신, 감식촉 이런 그 원리를 몰라도 천지의 조화 성령을 받아내려서 천지에서 원하는 그러한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태열주 수행 체험부터 우리가 먼저 해봐야겠네요. 네, 네. 그럼 계속해서 가을 개벽기 선영 봉제사와. 천도식의 중요성에 대한 윤형희 포정님의 강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2편 26장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원시 반본 시대 상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보 역조하는 자와 황고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도 당군의 자손이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경애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하시니라 도전 말씀처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를 다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태상 종도사님 말씀 중에 사람으로서는 자기 조상이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으뜸가는 절대적인 존재다 어째서 그러냐? 생명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다. 자기 몸뚱이가 있음으로써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만유도 있는 것이다. 내 몸뚱이가 없으면 천지도, 일월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가장 존귀한 내 몸뚱이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 근본이 무엇인가? 바로 내 조상이다. 내 조상으로 인해서 내 몸뚱이가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조상은 하느님보다 더 높은 존재다. 벼슬하는 사람도 임금이 자기 조상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될수 없다. 이걸 바르게 알아야 한다.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위치에서는 자기의 조상이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존재다. 하니까 사람은 조상을 잘 받들어야 한다라고 대경대법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 자신인데 이런 내 몸뚱이를 낳아준 분이 부모이고 조상님들로부터 그 소중한 유체를 받았기 때문에 좋아주하는 것 같은 분이시죠. 또한 조상님들은 돌아가셔서도 항상 자손 옆에서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상기님 말씀 9편 213장 7절 8절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천재만 빌어도 안 되나니 먼저 조상에게 빌고 그 조상이 나에게 와서 빌어야 뜻을 이루니라 하셨습니다. 나와 우주 통치자이신 상기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각자의 조상님들이신 거죠. 그렇기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로 하추 교육기에 구원의 바탕은 다름 아닌 조상님입니다. 조상 선령신을 이 상제님의 도 도문으로 인도하는 제사 의식을 천도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도치성을 통해 조상님에게서 받 몸을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원과 한을 풀어들여. 조상님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천도 치성은 해원과 보훈의 의미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고 조화 정부에 입도시켜 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 작년에 입도하신 그 도장의 성도님 중에 그 천도식을 통해 입도하신 남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예, 그분은 이제 조상이 항상 옆에 계시고 또보여준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먼저 입도를 해서 뭐 신앙 반대도 있었지만 부인이 매일 나와서 도장에 정성 수행을 음, 드리고 자신의 직선조와 남편의 직선조 그러니까 시 직선조를 같이 예, 봉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음, 참관에서 참여해서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장이 이제 신명을 보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남편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 천도식에 오셔서 음복을 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남편 성도님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머니 이제 살아생전에 자기 부인조차도... 어머니의 모습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신명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 남편분에게 생김새는 어떻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니까 아 실제 어머니가 옆에서 항상 나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도장에 나와서 입도 교육을 받고 입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두의 말씀드린 환단곡이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운을, 본운에 나와있는 제사의 정신과 마음가짐에 우리 민족의 제사는 반드시 먼저 살아계신 것과 같이 하였으니 항상 조상이 살아계신 것처럼 정성을 드리려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천도치성과 제사를 모실 때 조상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계신 것처럼 똑같이 정성껏 모시는 것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에 보호하는 첫걸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종씨를 추리는 이 후천 가을운수를 맞아 원시반분의 도로서 선영신님들을 상제님 도문에 입도시켜드리는 천도치성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 문화와 천도식의 중요성에 대한 강훈 함께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지날수록 제사를 모시는 의미 많이 퇴색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종교적인 원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조상 제사를 유교적 풍습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유교에서 제례법을 발전시켜 온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이 땅에 유교가 생기기 전에 7,000년간 있어 왔던 그런 우리의 소중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믿어지지가 않죠. 7,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게. 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고요. 공자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긴 우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사는 유교라고 하는 그런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천재문화라고 하는 인류의 원형 문화 속에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제사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날 그 석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 조상은 없다, 뭐 신은 없다 이런 그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 제사를 등한시하는 그러한 세태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님을 지극히 모셔왔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쁜 현대인들이 재물을 갖춰서 집안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상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수는 깨끗하고 맛있는 것이 좋은 것이요. 그 놓여있는 위치로 인하여 귀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힘이 들다 보니까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다투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조상님들의 마음이 매우 불편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교수님,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과연 제사를 지냈을 때 조상님이 오셔서 응감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몇해전 우리 성도님이 기제사를 지낼 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곳에 그 사진에 조상님의 모습이 찍혀서 공중파 방송에도 나간 적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상제님께서는 신은 어, 사람 먹는 데 따라서 험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지내면 실제로 신명이 와서 음식을 기운으로 험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 상제님 말씀처럼 조상에게 음식과 패백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들의 영혼이 와서 모두 험양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은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마신다는 그런 뜻인데요. 네. 그 복은 바로 조상님들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조상을 잘 받들면 조상이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려고 천상에서 열심히 기도와 수행생활을 합니다. 그런 조상에서 바로 좋은 자손이 나오는 그런 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상제사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람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없어질지 몰라도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은 육체가 있는 영혼, 영혼은 육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생명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해 있으면 살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분리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혼은 육신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생명의 고향인 저승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 그러나 서양은 패스웨이 가버렸다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바라보는 그 동양과 서양의 큰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전을 보면 조상님들이 4대 동안 제사를 받다가 영도 되고 선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교수님, 우리가 4대 봉제사를 하는 것도 이런 이치 때문이라 할수 있나요? 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도전 2편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118장인데요. 에,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는 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네. 어, 우리가 흔히 인생의 목적이 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속시원히 그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철학적이거나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철학자나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에서 인용한 상제님 말씀이 그것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으면 영혼이 바로 신이 되는데 이 신이 4대 동안 제사를 받고 영이나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진화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여기듯이 신명도 영이나 선으로 영적인 진화를 해야 하고 또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4대 동안 봉제사를 하면 이 4대는 한 120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매우 긴 시간입니다. 사실 이긴 시간 동안 봉제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상과 자손은 서로 뿌리가 된다고 해서 혹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은 자손이 있어야 되고 자손은 조상이 도움을 주어, 주어야 잘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진화를 하지 못하면 천상의 신명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상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윤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쉽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 된 책이 있는데요. 현실의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가 모두 라이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이두 세계를 함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교수님,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조상님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명들을 잘 받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도전 1편 1장에 보면 6절에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 신명을 함께 받들어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고양이니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어, 본래 이 제사는 제천보본의식 거기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제천보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죄를 올림으로써 근본에 보답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상제님께 올리는 천재 문화로 나타난 것인데 천재가 나라에서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조상제사는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그런 것이죠. 네. 어, 이러한 제사 문화는 일찍이 천재의 주인이신 상제님을 인식했던 우리 조상들이 이, 이 창세 역사로부터 이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제천 문화, 제사 문화는 곧 인류의 원형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10월 상달에 올렸던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도 천제 일종이라 볼수 있겠군요. 네, 그것을 이제 국중대회라고 하는데요. 상제님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기 위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천제를 올리고 나면 뒷풀이로. 음주 가무 같은 것이 행해졌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되는 그런 대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네. 천전 한마디로 인류 문화의 원형이며 우리 민족의 하느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의례이자 문화 행사였던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 예라고 하는 글자는 신에게 그릇에 제물을 담아서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신명에게 제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 글자가 바로 예입니다. 네. 따라서 예의 기원이 천재 문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육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상제님께서는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여름철에는 사람의 중요한 덕목이 바로 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름철은 인간과 만물이 무한 분열을 해서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에 달한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름철의 정신은 예라고 한 것인데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예절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강훈 제목이 가을 개벽기 선형 봉제사와 천도식의 중요성이었는데요. 가을 개벽기를 극복하는 문제와 조상님을 모시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어, 가을은 봄 여름에 나고 자란 초목이 열매를 맺는 그런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목이 봄여름을 견디며 자라온 목적이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을에는 나무의 모든 수액이 뿌리로 되돌아가듯이 뿌리를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제님께서는 원시 반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상제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 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시 반보는 처음 시작을 살펴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을철의 우주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사람도 초목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일련이 초목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 우주일련은 바로 인간농사를 짓는 그런 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가을철에는 천지가 봄 여름에 낳고 기른 인간을 추술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도 가을 개벽기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을 개벽기에는 조상님의 은혜에 보다, 보원을 하고 조상님을 잘 모셔야 자손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뿌리 역사와 원형 문화 그리고 뿌리 종교 이런 것도 잘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하면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는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기 전에 조상님을 위하고 제사를 모시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을 기벽기 조상님을 모시는 것은 단순한 보은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생사의 존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나의 뿌리를 찾고 조상님을 모시는 문제는 나의 생사, 내가 열매가 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조상님의 존망까지 달려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자손이 살아야 조상도 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손이 하나라도 못 살면 그 역대 신명들도 하나도 못 살고 다 죽어버린다. 천년고목이라도 순행이 하나 살아있으면 거기에서 새뿌리도 생기고 다시 생을 도모하듯이 사람도 자손이 하나라도 살면 그 시조 할아버지까지 산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사느냐. 상제님이 삼계대권을 가지고 사람 살리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상제님의 영향권에 들어와서 상제님 신앙을 해야 개벽철에 살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지금 자손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도전에 이와 관련해서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자, 2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119장인데요. 하늘이 사람을 낼때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우리가 상제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조상님의 음덕 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상님들은 천상에서도 이 자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조상이 이 대우주 천체권에서 가장 어떤가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실은 나 자신인 거죠. 네. 내가 있기 때문에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존귀한 내 몸을 낳아준 사람이 바로 조상님이잖아요. 그래서 태상종 도사님께서는 자손에게 조상은 하느님보다 더 높은 존재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런 상제님과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가을 개벽기에 열매를 맺는 것을 떠나서 조상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조상과 자손의 관계,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은 만물이 뿌리를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뿌리인 조상님의 은혜에 보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 보원의 예법이 바로 제사인데요. 나아가서 민족의 뿌리를 또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가 왜곡되어서 민족의 뿌리인 단군성조와 그 이전에 있었던 환인, 환웅 모두 신화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삼성조가 모두 실존했던 우리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실제했던 조상인데도 부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환부역적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곡되고 말살된 우리의 상고 역사를 되찾는 일은 단순한 역사 강복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을 계벽기 인류의 생사 존망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뿌리이자 진리의 뿌리이신 상제님을 찾고 잘 모셔야 합니다. 상제님께서 가을 계벽기를 맞아서 인류를 구원하여 후천상생의 세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서기 1871년에 인간으로 강세하신 증산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이야말로 우주 만물 모든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원시 반본하는 이 가을 개벽기에 우리가 창세 역사 원형 문화에서 상제님을 모셨듯이 그 천재 문화를 회복하고 진정한 하느님을 모시는 인류의 가을 문화를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소중한 진리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모든 생명이 뿌리를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자신의 뿌리인 조상님을 바르게 모시고 진리의 뿌리 되시는 상제님을 만나 후천 가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V 증산도대학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